여성의 자궁에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흔한 산부인과 질환 중 하나인 자궁 근종인데요. 단순하게 생리통이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 뭐 자궁 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었거든요. 일상생활 자체가 아예 안 됐으니까. 초경 때부터 생리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매달 진통제를 10알 넘게 복용하고 있었고. 여성에게 자궁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궁에 있어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자궁 근종이 생기면 임신과 출산에도 지장을 준다고 하는데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자궁의 불청객, 자궁 근종에 대해 알아봅니다. 섬세한 진료로 여성의 자궁 건강을 책임진다. 산부인과 전문의 최진석 원장. 자궁은 방광과 직장 사이, 여성의 하복부에 위치한 조롱박 모양의 생식기관입니다. 내부가 비어있는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근육층에 생긴 혹이 바로 자궁 근종이죠. 여성에게 발생하는 종양 중 가장 흔한 종양인데요. 자궁 근종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근육에서 생기는 혹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 근육 조직 자체가 이렇게 자궁의 어떤 그 임무를 끝내 완수한 뒤에는 그런 이제 조직 변성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포 하나가 어떤 세포 분열 과정에서 자궁 근종 세포로 변화했을 때 그게 성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근육 조직 안에서 이제 성장하는 혹을 근종이라고 하고요. 자궁에서도 보면 이제 내막이나 이런 점막이 있습니다. 점막에서 자라게 되면 그걸 용종이라고 하죠. 산부인과는 임신한 여성 혹은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혼 여성의 경우 산부인과 검진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지 않으면 여성 질환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질환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이미정 씨도 산부인과 진료를 부끄럽게 생각해 한 번도 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복부 CT에 이상 소견이 발견돼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야, 혹이 많이 큰데요. 빈혈 증상이나 이런 거 심하지 않았습니까? 빈혈 증상이 건강검진할 때 2, 3년 전부터 빈혈 수치가 낮다고 들었어요. 많이 들었었네요. 아마 출혈량이 많아서 그랬을 것 같은데 사이즈가 워낙 좀 크고 해서 분명히 이제 자궁 내막 쪽에 영향을 끼쳤을 거고 아마 출혈량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았을 것 같네요. 근종의 경우에는 뭐 수술을 결정을 하는 경우 의사가 적극적으로 이제 수술을 이렇게 이제 권유하는 경우는 빈혈이 심한 경우예요. 빈혈이 심한 경우 두 번째는 이분이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 혹이 근종이 임신율을 굉장히 많이 저하시킬 수 있는 위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자리에 있다면 그건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이미정 씨는 자궁 근종 7cm 정도로 빈혈 증상이 심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수술 당일에도 빈혈 수치가 낮아 수혈을 받으면서 수술을 진행했죠. 일반적인 개복 수술이 아닌 복강경 수술로 진행됩니다. 근종의 완치와 재발 방지에 효과적인 치료법인데요. 아기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봉합을 굉장히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해줄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아기를 가지더라도 이게 이제 임신 중에 이제 자궁 파열이라든가 이런 게 예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수술할 때 있던 복강경을 하지만 이 봉합 장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조그만 혹이 하나 있네요. 뭐 지나가면서 제가 하도록 합시다. 배꼽 부위에 5mm 가량의 구멍을 내고 내시경을 넣어 모니터로 병변 부위를 관찰합니다. 하복부에도 5mm 3개 정도의 구멍을 내어 수술 기구를 삽입하는데요. 내시경으로 근종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자궁 근종을 제거합니다. 자궁을 보존하면서 수술 후 복강 내 유착을 최소화해 가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궁 내막에 형성된 그런 혹들은 이 착상 자체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 불임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그 자궁 점막하 근종이 발견이 되면은 아기를 가지고자 하는 분들은 꼭 그 수술을 하고 아기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제 그 나팔관 쪽에 생기면은 그 나팔관 입구 쪽에 이 근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근종 자체가 나팔관의 소통 통로를 막는 경우가 생기죠. 이를 막게 되면 수정된 수정란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임신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궁 경부, 그 이 생리혈이 배출되는 통로를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생리혈 역류가 일어나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궁 내막증이 발생하고 자궁 내막증은 불임의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 회복 중인 이미정 씨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수술이 잘 되고 경과도 좋아 컨디션이 많이 회복된 상태인데요.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긴 이미정 씨는 수술 전 걱정스러웠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궁 쪽은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복부 CT에서 혹이 발견됐고 그 병원에서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일단은 했는데 혹시 다른 쪽에 더 문제가 커버리면 혹시 문제가 될까 봐 저는 이걸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려와는 달리 수술이 잘 되어서 자궁 근종과 자궁 내막증이 깨끗하게 제거됐습니다. 빈혈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죠. 수술 전 이미정 씨를 괴롭혔던 심한 생리통도 나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봉합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앞으로는 증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소 생활 습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규칙한 식생활을 개선하고 충분한 수면과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35주 정도 되는 태아들의 머리 크기라고 보면 되죠. 수술 중에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자궁 근종 외에도 다른 병변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복막 내에 자궁 내막 조직이 침투해가지고 생기는 자궁 내막증이라는 질환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수술 중에 같이 다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퇴원하시면은 다음 생리할 때쯤 돼서 그 생리통의 양상 변화를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생리통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궁 근종은 나이대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이 주의해야 할 질환입니다. 하지만 약 70% 환자는 증상 없이 나타나 근종이 있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30%는 크기와 위치, 개수에 따라 증상의 차이를 보이죠. 자궁 근종의 주요 증상은 월경량이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근종이 자궁 안쪽인 내막에 있으면 출혈이 있고 통증도 심해지죠. 다발성 근종의 경우는 근종에서 발생하는 출혈로 인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근종이 5cm 이상 커지면 방광과 장을 눌러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요일을 자주 느껴 배변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크기나 위치에 따라 난임과 불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통증이랑 자궁이 빠진다는 느낌? 그런 느낌도 되게 심했었고요. 그리고 출혈이 너무 심했어요. 일상생활 할 수 없을 정도, 그냥 걷기도 힘들 정도로. 그 정도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병 찾게 됐죠. 생리량 증가, 심한 생리통,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자궁 근종이 발견돼 7개월 전 내시경을 이용한 자궁 내막 근종 제거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후 대부분의 증상들이 나아졌습니다. 통증이 사라지니 삶의 질도 높아졌죠. 경과도 확인하고 정기적인 검진도 할 겸 병원을 찾았는데요. 수술 당시 안지희 씨의 자궁 내막 근종 제거술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이 혹이 자궁 내막 안쪽에 있었어요. 자궁 내막 안쪽에 있어서 이렇게 혹이 지금 둥글게 크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이 혹을 전기 루프를 사용합니다. 요 이제 카메라 끝에 달려 있는 전기 루프를 사용해서
조금씩 이제 잘라내는 거죠. 예, 크기는 3cm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3cm 정도 되는 혹을 이렇게 전기루프를 사용해서 조금씩 잘라냅니다. 자궁근종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크기가 커지거나 개수가 늘어나고 없던 증상들이 새로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은 필수입니다. 이미 수술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자궁근육 세포의 변성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이제 근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특히나 이렇게 한번 근종이 있었던 분들은 재발률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뭐 다발성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못 찾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발률이 약 한 70%까지 보고되고 있고 이렇게 단일 병변으로 단발성 병변을 가진 경우에는 뭐 약 10% 정도 뭐 내외의 어떤 재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발률이 있기 때문에 그 정기 검진은 꼭 필요한 거죠. 자궁근종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네. 검사 방법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상에 초음파를 통해 자궁근종의 네. 크기, 위치, 개수, 그리고 자궁내막과의 위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죠. 알지 못하면 그냥 봐서는 그냥 정상이라고 부르고 얘기하겠네요. 자궁내막 쪽에 항상 이제 검진할 때 네. 뭐 정기검진을 하시면 되는데 뭐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더라도 생리 시작해서 한 3일에서 5일 사이에 오시면은 요 피가 약간 비치고 이럴 때 오시면은 예, 자궁내막에 혹이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시점을 잘 맞춰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이 몸이 뭐 증상도 없어지고 컨디션이 좋아지셨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네. 예. 안지혜 씨는 수술 후 자궁 건강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 중입니다.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고 균형 잡힌 식단과 스트레스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요. 본인이 체감하는 수술 후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일까요? 딱 생리 기간 딱 오면 너무 좋아요. 통증이 전혀 없으니까. 그때는 제 생리통 때문에도 약을 그냥 달고 있었거든요. 너무 아파서. 근데 지금 약이고 뭐고 아예 없이 너무 안 아프니까 일단 그게 제일 좋아요. 안 아프니까. 한 달에 한 번, 생리 중에 겪는 생리통은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는 증상입니다. 생리통으로 힘들 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한 생리통이 지속되고 생리량이 많아진다면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 질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초경 때부터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매달 진통제를 10알 넘게 복용하고 있었고 다른 진료를 이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이제 맨날 근종 혹 사이즈만 재고 크기만 체크해서 이제 다음 달에 뭐 다음 내원했을 때 지켜보자는 말만 계속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있다가 생리량이 너무 많아지게 돼서 이제 감당이 힘들어서 이제 찾아오게 되었어요. 심한 생리통으로 매달 진통제 없이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생리량도 많아 가장 큰 사이즈의 생리대를 착용해도 부족할 정도였죠. 이렇게 계속 진통제에 의지해 생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진단 결과 자궁근종, 난소낭종, 자궁내막증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최진석 원장에게 바로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후 약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동안 그 자궁내막증 수술 후에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술 후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수술 후에 처음에 6개월 동안 이제 이 호르몬을 완전히 셧다운 시키는 주사요법을 시행하면서 보조적으로 최소한의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 대체를 좀 해줬고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비잔이라고 해서 그 자궁내막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먹는 약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장기간 관리가 됐었고. 자궁내막증의 경우
생리혈이 역류해 난소 안을 파고 들어가 그 안에서 피를 분비해 커지기 때문에 생리가 중단되지 않는 이상 재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생리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해 자궁의 상태를 관리해야 하죠. 김혜진 씨도 정기적으로 내원에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궁 형태는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양호하게 잘 관리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관리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20대의 가장 예쁘고 소중한 시기에 생리통으로 매달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김혜진 씨. 수술 후엔 더 이상 진통제를 먹지 않고도 편안한 생활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잘 관리해서 오래오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가 수술 받고 나서는 생리통이 없어질까라는 생각을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는 진짜 약국에서 진통제를 구입할 생각을 못할 만큼 지금 너무 편해서 진짜 적극 추천해주고 싶고 이제 진료를 이제 초음파를 경과를 하긴 하러 가더라도 자궁이나 난소 쪽이나 깨끗하다고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사후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자궁 근종으로 치료받는 여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감기처럼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 하지만 편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데요. 부정출혈이 있어 검사를 해본 결과 자궁 근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라면 다 있다고 들어서 처음에 무덤덤했는데 다시 재발해서 수술해야 된다고 했을 때 뭐 혹시 재발하면 유착도 생기고 이래서 임신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해서 우울했어요. 임신 중에 원장님한테 상담받으러 왔을 때 임신 중에는 더 커지고 중간에 예후도 안 좋아진다고 들어서 빨리 임신을 하고 결혼도 할 거니까 어차피 임신을 빨리 하고자 수술을 먼저 하고 자궁이 깨끗하게 회복돼서 수술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하게 되었어요. 자궁 근종은 임신에 영향을 줍니다. 자궁 내막에 혹이 있으면 착상이 어려울 수 있고 임신을 한 경우엔 호르몬에 반응하기 때문에 근종 크기가 더욱 커질 수 있죠. 박은미 씨는 임신을 계획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건강한 자궁을 만들기 위해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여러 개의 혹이 있었어요. 여러 개의 혹이 있었고 그리고 수술을 두 번을 했잖아요. 그만큼 자궁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우리가 그때 어쩌면 육안적으로 못 보고 놓쳤던 혹이 다시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이제 많이 커지면은 복통이 발생하고 좀 몸이 힘들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냥 임신 중에 자궁이 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 와서 반드시 초음파를 다시 보도록 해요. 이제 유착 부분이 나팔관을 침범하고 있어서 그 조심스럽게 유착 방류를 진행해서 향후에 이제 임신율이 떨어지지 않게. 어떻게 보면 그때 수술로 인해서 임신율이 조금 더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착들을 다 제거했으니까. 그리고 유착 부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다발성 근종이 있으면 이게 자궁 내막 쪽으로도 이렇게 침범이 되기 때문에 자궁 내막증이 자궁 근처에 이제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착이 좀 더 이제 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궁 내막증 병변도 다 제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죠. 애기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콧대도 아주 예쁘게 서 있어요. 수술 후 건강한 자궁, 건강한 몸을 만들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는데요. 그 결과 박은미 씨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임신 18주라고 하는데요. 엄마의 노력 덕분인지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궁 근종 수술 전 임신 걱정이 많았던 터라 소중한 생명이 더욱 기쁘게 느껴집니다. 제가 근종 수술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 한 거기 때문에 혹시나 유착도 있고 임신이 안 될까 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원장님도 처음 가셨을 때 임신 소식 듣고 너무 기뻐하셔서 같이 좋았고요. 그리고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그냥 근종 수술이 한 번은 하는 게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기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궁근종은 여성의 자궁에 있는 근육세포, 평활근에 생기는 양성 종양입니다. 크기가 작거나 증상이 없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생리량 증가와 빈혈, 골반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 접어들었을 수 있죠. 20, 30대 젊은 여성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이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사실 병원에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겁이 나서 안 오고. 근데 어떤 부분이든 간에 여성이라면은 성인 여성이 되는 순간부터는 산부인과에 좀 가까워지고 거기에 와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이 자기 몸의 병을 깊어지지 않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는 게 그 자기 건강을 지키는 아주 첩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